수는 3,000. 우리 비행기 3,000m 이상에 있는 도시입니다. 네. 500m쯤 그지요 도시입니다. 증상이 어떻게 보다? 예, 어떤 증상이 어떤? 고산병 일단 잘 못 걷겠더라고. 아 숨이 아파도 우리도 쉬울 때 5분 동안 쉬었는데 정말 숨도 못 쉬고 숨도 잘 못 쉬고 네네네 예. 맞습니다. 숨도 잘 못 쉬고 걷질 못한다. 네 잠도 잘 못 자고요. 정신은 멀쩡한 거셨습니까? 아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아 네. 그게 원래 고산병의 증상인가봐요. 네 그렇다고. 제가 알기로는 임기응변으로 그 고산병에 걸렸을 때 그 비아그라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었는데 예. 그래서 원래 비아그라 흑수 형과 비아그라 챙겼는데요. 아 챙기셨어요? 네. 먹어야지 챙겨 갖고 왔어. 예. 근데 안 먹었는데 예. 근데 형은 먹었어요. 챙겨 갖고 왔지. 안 들더라고요. 예. 아 비아그라를 고산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예, 예. 아 들진 않았다. 예. 그게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. 예. 예. 우리도 우리 둘이 입원하고 감독님들도 입원했어요. 와. 이해 네, 이렇게 심했어요. 원래 저희가 지형에 대한 이해가 좀 나갔던 것 같아요. 차차 올라가야 되는데. 예. 한번 그냥 바로 내리자마자 3,500m에서 내리니까 머리가 핑돌더라고요. 아 네. 바로 거기서 내리니까. 네. 예. 이날도 우리 원래 마추픽추가 해야 됐어요. 예. 근데 딱 입원했으니까 좋았고. 아 너무 아쉬워. 바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잘 받고 다시 촬영을 하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저희 건강 이상입니다.